김성환 팀장님은 다음 주 시초가에 어떤 종목 노리고 계십니까? 예, 다음 주 시초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한번 인바디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인바디요. 예, 사실 요새 이 많은 젊은 세대들도 그리고 이제 또 휴가철 앞두고 이 대한민국에 사실 인바디 안 해본 사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보편화가 돼 있는데요. 지금 21년도 4분기부터 3년속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력인 전문가용 인바디 매출이 견조한 가운데서 이 미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 아메이양 인바디 밴드 3이 수출 물량에 힘입어서 네. 가정용 인바디가 좀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이제 인력 충원에 의한 인건비 증가나 또 영업활동 증가에 의한 광고 선전비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은 시장 기대치를 조금 하회하긴 했지만요. 해외 수출을 중심으로 외형 성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2023년 목표로 대거 신제품 출시를 예정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건비 및 연구개발 상승폭이 예상보다는 좀 클 것으로 전망되나 내년 이 예정된 신제품 라인업을 통한 매출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현재 2023년부터 전문가용 이 인바디 신제품과 그리고 이 가정용 인바디의 포트폴리오가 확대가 예정이 돼 있어서 내수 시장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가정용 인바디가 연동되는 어플 지금 강화하고 있고 또 어플 내에서도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을 구현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또 인바디 생태계 강화 측면에서 멀티플 상향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사실 우리나라 이 체성분 분석 시장의 글로벌 침투율이 5%에서 30%에 또 불과하다는 점이 여전히 또 강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다음 주 시초가로 진입을 드리고 목표가는 32,000원, 손절라인은 2만 원으로 제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초가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인바디 좋은 실적을 역시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요. 인바디를 시초가에 공략해보자라는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은 이슬희 전문가님은 다음 주에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카카오 게임즈고요. 사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게임 업황이 이제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별로 좋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게임주 안에서도 굉장히 좀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이제 그 유상증자를 좀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 규모는 한 1,960억 원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통상적으로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에서 보통 이제 재무 상태가 악화됐을 때 좀 진행을 하는 편인데 이번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이라는 거에 있어서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일반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신주 발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제3자 배정은 말 그대로 3자에게 딱 선택을 해서 이제 신주 발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대상에 따라서 굉장히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이제 그 3자 배정을 받는 대상이 이제 라이온아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라이온아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의 대표적인 게임작인 오딘을 또 이제 제작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너지 효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악재보단 좀 호재로 좀 보셔도 네, 좀 무방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올해 2분기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거의 3,300억 이상 정도 나왔고요. 또 영업이익도 이제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0% 이상이나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사실 넷마블이나 NC소프트와는 조금 대조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게임주 중에서도 좀 탑픽이라고 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사업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골프 관련 그 소프트웨어인 카카오 VX도 굉장히 좀 호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매출액이 한 1,100억 원 정도 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의 3분의 1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게임 업계이지만 게임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또 여러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정적인 실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게임 의존도가 굉장히 좀 낮고 여러 이제 사업들도 굉장히 좀 잘 운영하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부터는 이제 또 우마무스의 또 추가적인 어떠한 성장과 더불어서 다양한 또 이제 라인업이 또 이제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는 오히려 상반기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좀 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이제 7만 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네,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손절가는 48,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NC소프트나 뭐 다른 종목들과는 좀 차별화된 방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성환 팀장님, 한 종목만 간단하게 한번 또 볼까요? 네, 간단하게 오늘 또 시장에서 또 이제 반등을 이뤄낸 종목인데 한국가스공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 예. 한국가스공사. 예. 네,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했습니다. 이라크의 이 바드라나, 호주의 프렐류드 같은 회사에서의 이익이 크게 개선이 됐는데 이 해외 사업의 이익 기여도가 최근 원자재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일부 해외 사업의 과거 손상 차손분 환입이 연내 또 이뤄질 경우에는 배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환경이고요. 별도의 이익은 이 투자 보수율 상승과 요금 기저 증가로 23년 이후까지 확정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아시아 천연가스 현물 가격이 연초에 그 겨울철 성수기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호주 프렐류드에서 하반기에 인도되는 천연가스 카고의 수익성이 또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서 현재 가격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2분기 이상의 이익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PBR도 0.4배로 여전히 또 매력적인 주가고요. 최근에 이런 반등의 흐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다음 주 매수가는 시초가로 그리고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3만 5천 원 제안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역시 다음 주에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마감 상황과 함께 종목들 이야기 4가지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김성환 팀장님, 이슬이 전문가님 감사하고요.